그리고 요새 이제 새 들고 뭐 들고 기회전 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궁합도 보러 오고 뭐도 보러 오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진짜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도 궁합이 둘은 너무 좋아라 하는데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궁합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느냐? 응? 왜 궁합이 안 맞느냐? 응? 문씨, 부씨가 있어요? 우리 문씨 조사님은 내 새끼가 잘났다 그러고, 부씨 조사님은 내 새끼가 잘났다 그러고, 조사님들끼리 서로 위아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다투시는 거, 내 손자, 손녀가 다 잘났다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하기 전 상견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사님들끼리 인사를 시켜드리는 거. 조사님, 이제 그걸 뭐 합의고시라 그래요. 응? 그러면은 그두 분이 궁합이 이렇게 안 좋은 것도 풀어질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 조사님들이 막상 없고 이러진 않으시고. 상을 없는다든지 이러진 않으시고, 조사님들이. 조사님, 지금까지 상 없는 조사님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 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렇게 해주면은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거겠네요. 뒤에 결혼을 이제, 네. 어른들이, 응? 저 높으신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허락을 했어. 아, 그 사람 마음에 든다. 응? 너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응? 그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진 쌀에, 뭐, 이렇게, 응? 상충 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살은 못 피해가요. 살아 있으면은, 토끼하고 이제 원숭이하고 상충살이 있고 토끼하고 닭띠하고는 원진살이 있어요. 대부분 그 살이 낀 사람들을 보면은 같은 공간에서 잘못 있어요. 살아도 얼마 못 가서 찢어져요. 아무리 그 원진살을 풀라고 해도 조상님의 힘을 빌어서 풀라고 해도 그 원진살은 응? 안 풀었어요. 그래서 저기 할때뭐그 원진살 풀라 그러면 조상 합의를 붙이고 뭘 붙이고 한다 그러는데 원진살이 있는 거 있다 그러면은 둘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맞춰주려고. 궁합이 그렇게 좋다가도 응? 얼마 살다가 보면은 요새 젊은 친구들은 3개월이면 응? 너랑 안 맞는다 쿨하게 헤어지자 조상 꽝 이겼네. 이두 부부는 서로 살아온 그것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고 그게 부부인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했죠. 그거는 이게 남자를 뭐 떠받들고 여자는 뭐 하대하고 그러는 말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는 땅이 없으면 하나의 빈 공간이에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하늘이 없으면 한 덩어리에 불과해. 서로 이렇게 생존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는 거고,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는 거.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 남자는 하늘이니까 떠받들어준다?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두 부부는 항상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세요. 미운 거 보려고 하면 꾸뚜가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아무리 잘 어울려도 사이가 좋고 뭘 좋아도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다 이거 소용없는 거라.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왜 나왔어? 응? 집안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밖에서도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덕목으로 치는 게 수신제가 이 말은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그렇게 선하게 해서 상대편한테 내가 선을 베풀고 계속 하면은 나쁜 사람 없어요. 사형수도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도 사겨봐요. 엄청 저기 착해요. 사귀어 보신 것처럼. 그럼 사기 본게 아니지만은 진짜 악하다는 사람도 내가 선하게 다가가면은 그 사람도 부드러워져요. 선생님 보셨을 때는 그
좋은 배우자가 누구예요? 뭐 어떤 점을 좀 많이 봐야 되나요? 어떤 띠가 맞고 어떤 띠가 맞고 궁합이 맞고 뭐가 맞고 이거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는 네. 어? 처음에는 둘이서 피디 꽂혀서 하지만은 그 사랑을 지탱하려 그러면은 둘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한테 마음을 비워줘야 돼. 욕심이라는 이기주의라는 게 들어가면은 그거는 벌써 금이 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상대편이 뭘 원하고 뭘 저기하고 생각하고 뭘 고민하는지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그 사람하고 다툴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짜증을 내? 어, 시험만지기 어디서 짜증을 내? 이렇게 하면은 그게 벌써 흠이 가는 거고 금이 가는 거라. 상대편이 그랬을 때 아,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뭐 들어줄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그렇다고 그렇게 살면은 부부지간에 이혼할 일도 진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안 맞는데 굳이 어거지로 자식 생각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요새 애들은 그런데요. 엄마가 재혼을 몇 번 했어. 그러면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한대요. 요새 이혼하고 뭐하고 하는 게 많으니까. 한 세네 번 했어 그러면은 야, 너네 엄마 능력 있으시다. 어? 아, 요즘은 그렇게 해야 돼. 요새들은 그렇대요. 왜? 엄마가 재혼을 하고 뭐를 하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부모가 자기한테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고 얼마만큼 나한테 투자를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고 그거를 애들이 경쟁같이 이렇게 벌써 터득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부모 저 나 맨날 받아서 우리 엄마한테 박아주래요. 하도 이렇게 말대꾸를 하고 우리 엄마 못 보는 걸 내가 막 보고 어 저 사람 사기꾼인데 왜 말하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18원 바가지가 툭 날라고 했는데 요새 애들은 부모가 한 대 치면은 경찰에 신고해요. 그러면은 그 부모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받고 뭐 받고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내 딸 친구 얘기더라고. 나는 그거는 텔레비에서나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내 주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 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는 부모들이 애들한테 인성이라는 거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컴퓨터처럼 뭐처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죠. 요새는 내 부모한테 뭘 받지를 못하면은 둘이서 맞벌이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바쁘잖아. 직장 다녀야지 살림해야지 그렇다고 여자가 슈퍼우먼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남자가 슈퍼맨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들을 봐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새 시집 장가들을 서로 기피하고 서로 즐기면서 그냥 지내려고 하고 자식을 놀라고 하면 겁이 나는 거라. 걔 뒤치다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걔 뒤치다거리 할 동안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본인이 벌써부터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으로 모든 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삐뚤어지는 거라.